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껍데기 정치인들, 껍데기 보수들, 보수를 자칭하는 놈들같이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민노총과 싸우고 정조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자들한테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불의한 나라를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들에게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깨쳐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책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